오늘 그 제가 드라이버 레슨을 많이 했지만 좀 더 에키스를 좀 더 넣어서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좀 더 보내고 더 잘 칠까에 대해서 레슨을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라이버를 칠 때 머리를 두고 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자꾸 백스윙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드라이버 같은 건 그냥 휘두르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휘두르는 느낌.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발사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사각이라는 거는 이 launch angle, 그 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황금 각도가 대략 13도에서 15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각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레슨을 많이 하면서 발사각이 8도에서 10도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힘이 좋은데 활을 이렇게 멀리 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황금 각도로 딱 찾고 나서 이 줄을 당기면 더 어때요? 캐리가 많아지죠. 비행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캐리가 더 많아지면서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3도, 15도 발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내려치는 느낌보다는 머리를 두고 스윙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클럽 스피드를 똑같이 또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팁이 뭐냐,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 많이 줘요. 줄이 서로 같이 따라가고 같이 뒤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줄을 당기듯이 서로 밀고 당기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줄이 어떻게 되죠? 이 익스텐션이 생기잖아요. 이 익스텐션 늘리잖아요. 늘려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익스텐션 맛으로 공을 쳐야 돼요. 그럼 제가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연습을 요즘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자, 원테이크로 스윙은 어디 안 갈 거예요? 자. 어때요? 공 굉장히 세게 맞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선수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반대 느낌으로 가는 느낌을 가져야 이 뻗는 느낌으로 좀 더 공을 칠 수가 있고 거기서 이 클럽 스피드가 좀 더 쉽게 빨리 늘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 세게 치려고 빨리 휘두르려고 하면은 스윙 스피드가 좀 안 느는데 약간 이런 노하우로 자꾸 치려고 하면은 스윙 스피드가 조금 더 금방 쉽게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을 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보이죠 지금? 서로 반대. 자, 머리 뒤, 팔은 앞. 아, 지금 보셨죠? 네. 같이 가고 같이 따라가고가 아니라 서로 반대 느낌으로 뻗는 느낌을 가면 약간의 그 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털리는 느낌이 뭐냐면 여기서 늘려주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 맛이 한번 투입해 볼게요. 자, 백스윙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몸에 맡기시고, 자, 다운스윙을 할 때 머리 뒤? 그렇지, 좋아요. 자,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자, 서로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 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네. 굉장히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지금 종아만 씨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머리 스타일처럼. 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뭔가 거기서 털리죠? 그렇죠. 느끼죠? 헤드를 던지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렇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닌. 반대. 그렇지. 자, come on. 네. 자, 몸 뒤로 뒤고 팔은 앞으로 뻗어. 팔은 앞으로 뻗어. 허허. 어때요? 아, 확실히. 그래서 조하마 씨도 이제 내일 라운딩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톨부터 아, 드라이버 슬라이스 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 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잡생각이 아닌 가서 이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가 뭐예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과정, 그걸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자꾸 오늘 제가 레슨 해드렸던 건 다운스윙을 하면서 머리 뒤에 두면서 팔은 앞으로. 그러다 보면 공은 그냥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공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몸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스포츠는. 근데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면 몸이 경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머리로도 안 되고 그리고 몸으로도 안 되는 골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다 정리한 다음에 공을 칠 때는 몸에 맡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갠지나는 골프를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